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몸의 건강도 결국은 이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은혜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이 은혜에 있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은혜, 또 하나는 외적인 은혜. 내적인 은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각각의 은사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적인 은혜. 이것은 밖으로 형제교회를 돕는 것이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적인 은혜는 풍성한데 외적인 은혜는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외적인 은혜도 풍성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금은 단순히 돕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 것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한 나의 작은 희생이 고난당한 자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부분을 쪼개어 희생할 때 울던 자가 웃게 되고 낙심된 자가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사회 봉사한 일에 동참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에 원하던 것을 완성해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건을 붙여서 안 됩니다. 지금 마음에 생기면 지금 있는 그대로 풍성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내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외적인 은혜에도 풍성한 성도들,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